안녕하십니까. 경남 연합일보의 설현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은 차세대 발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자로 SMR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요 기기들을 일체형으로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일체화한 원자로서 300MW 이하 수준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향후 SMR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화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진흥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향후 600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부처 지원 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저탄소, 친환경 산업 설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대형시설 중심의 원전이 담당한 기능에 실용성과 안정성을 더한 소형 원자로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 원자로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